지 멘트는 아직 좀 못 쓰는 게 무슨 기상 캐스터야. 신도 자기 멘트는 자기였어. 제 병마사 리본에도 광고 붙였어. 수미야? 어머, 들으셨어요? 니가 크게 말했어. 진실은 원래 크게 들리는 법이거든요, 선배님. 뉴스룸 보는 줄. 수미야, 코디 언니 말 좀 새겨들어. 내 남편이 이번에도 광고 붙였대잖아.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? 이 방송국은 나한테 다리 꼴랑 220주지만 내 남편은 이 방송국에 2억 2천을 쓴단 소리야. 너 나이 어린가? 뭐 언제까지 어려? 내년에도 어려? 후년에도 어릴 거니? 보자 보자 하니까 아! 나 아무리 콜라기를 처먹고 처바르고 용을 써도 내 살인 어림도 없다는 뜻이란다. 이 어리기만 한 년아. 그러니까 수미야, 내가 심심해서 재미로 이 재계약 맞게 하지 마. 진짜 오랜만이다. 다들 잘 지냈어? 아, 나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와, 17년 만에 육자대면인가? 오자대면 같은데? 손병호가 없잖아. 아, 문소희, 맞지? 섞였다. 문동은이랑 윤소희. 나 얘 어디 공장 갔다는 소문은 들었었는데? 여긴 어쩐 일이야? 동문 아니잖아, 너. 미안. 추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서 너무 슬퍼. 암튼 반갑다, 소희야. 운동은이라고. 난 가끔 와보거든, 이 체육관에. 근데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다 있네. 어떻게 지냈어, 연진아? 방송은 잘 보고 있어. 화면으로 보니까 너 되게 착해 보이더라. 녹음이라도 따고 있었나 봐. 뭔 소리야. 약쟁이 새끼들이 자꾸 전화지. 야, 이 씨. 아, 나 이 미친년이. 명호야, 난 그래도 조금 기대했어. 근데 고작 불륜? 협박을 하려면 성이라도 보이던가. 돈 너무 쉽게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? 핸드폰은 한 사줄게. 누굴... 니네 완전 돌았구나. 엿이나 먹어. 하루하루 재밌었겠다. 여기까지 오면서. 올 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와보니 재밌긴 하네. 그럼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. 누구 좋으라고. 너 같은 나쁜 년도 이렇게 잘만 사는데 내가 왜? 살아있으니 이렇게 또 만났잖아 우리. 돌았네 이 아줌마. 내가 어디까지 알 줄 알고 간을 보지?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하세요. 근데 혹시라도 제 남편한테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. 가만 안 있으면.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에요. 저도 찾아가야죠. 박연진 씨 남편. 미치겠네 진짜. 와, 되게 의외의 장소에서 또 뵙네요. 왜 불도 안 켜시고. 주여정 씨는 이런데 왜요? 난 그게 더 이상한데. 아무 정보도 없이 오셨나 봐요. 그것도 두 번이나. 제가 여기 주인이거든요.